때 묻지 않은 순수함의 상징. 흰색. 위생과 청결함의 대명사답게 세상의 더러움을 모두 덮어버리는 순결함을 의미하는 색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 흐르며 만병을 일으키는 공포의 백색이 있다? 바로 혈관 속 지방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혈관 속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액순환이 막혀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심각할 경우 신체 조직의 산화를 촉진시켜 심혈관 질환이나 암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중국, 그리고 2019년 독일에서 발견되며 중증 췌장염과 급성 당뇨 합병증의 원인으로 밝혀진 하얀 혈액. 그 정체는 다름 아닌 혈액 속 지방이었는데. 혈관 속 지방성 물질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대표적인데요. 이 콜레스테롤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명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혈전의 생성을 촉진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든다면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 속 나쁜 지방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혈전이 생기게 되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의 이동량이 감소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는 혈관이 쉽게 수축하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올라가고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힐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혈관성 지방을 꼭 배출하셔야 합니다. 실제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는 일교차가 커지는 10월에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 시대 거리 두기로 인한 집콕 생활로 활동량이 줄며 혈관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인데 혈관 속 지방을 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